네, 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싱 기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하기 앞서서 해싱 기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컴퓨터 구조의 자료 구조로부터 나온 기법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물론 해싱 기법을 쓰죠. 씁니다. 인덱싱을 할때 해싱 기법을 씁니다. 해싱 기법을 쓰는 이유는 당연히 선형이 아니죠. 상수적인 그 시간 복잡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속도 면에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싱 기법을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해싱 기법이라고 문제 나오면 거의 같은 내부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싱 기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충돌 해결 기법, 버킷에 노출된 버킷 주소가 충돌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기법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강의상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화면을 잠깐 멈춘 다음에 화면에 나온 내용을 좀더 꼼꼼히 정독하시면 학습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해싱 기법은 크게 정적 해싱과 동적 확장 해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적 해싱은 해싱 테이블의 버킷 수를 고정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버킷 수를 고정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빈번하게 해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 오버플로우, 버킷이 부족한 현상, 초기 메모리를 과다하게 점유해서 쓸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적 해싱은 버킷 개수가 가변적입니다. 데이터가 증가될수록 버킷 수도 증가될 수 있고, 따라서 버킷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시 테이블이라는 것을 쓰긴 어렵고, 트라이라는 자료 구조를 씁니다. 트라이라는 자료 구조는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복잡도가 선형 구조를 갖습니다. 순차 검색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ON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추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해싱과 확장 해싱, 또 동적 해싱을 조금 더 확장한 확장 해싱은 전부 다 외부 검색 알고리즘 한 종류입니다. 외부 검색이라는 것은 디스크 스토리지와 같은 그런 외부 저장 매체에다가 올라가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동적을 좀더 확장한 이 확장 해싱이라는 것은 인덱스 구조를 조절하기 위해서 변경한다는 거죠. 해시 함수와 동적 변경을 허용하는 기술이고, 딜렉토리와 버킷으로 구성된 2단계 구조다. 그리고 또 이 확장 해싱은 따로 또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장 해싱을 다른 말로 또 확장성 해싱이라고 하거든요. 원문은 똑같아요. 이제 번역이 조금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부분을 좀 심화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구성 요소는 딜렉토리와 모조키와 버킷. 아까 딜렉토리와 버킷으로 구성되어 했죠. 딜렉토리와 버킷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조키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러면 딜렉토리가 뭐고 모조키가 뭐고 버킷헤드가 뭐냐? 그건 밑에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갈 텐데, 일단 그림부터 보고 올까요? 그러면 딜렉토리와 버킷의 구조를 보면 딜렉토리가 있고, 딜렉토리 여기에는 이제 주소, 소위 이제 버킷의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위치 주소. 그리고 요게 버킷 헤드고요. 해두고, 요게 이제 모조키라고 하는 겁니다. 모조키입니다. 그러면 버킷헤드에 있는 숫자 3은 이 모조키 하는 비트 스트링의 숫자입니다. 3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고, 3개 일치해야 된다는 거, 2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고, 1개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딜렉토리로부터 버킷 주소로 올때 어떻게 해싱이 되냐면, 이 모조키, 슈도키의 세 개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개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치되는 연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가 일치하면 됩니다. 어땠죠? 0, 1, 0, 1. 두 개가 일치하면 돼요. 두 개가 일치하면 돼요. 1, 0, 1, 0. 두 개가 일치하면 돼요. 1, 1, 1, 2. 위의 X는 한 개만 일치하면 되죠. 1, 1, 1, 1, 네 개가 오는 거죠. 이건 두 개가 일치해야 되죠. 0, 1, 0, 1.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딜렉토리와 버킷 헤드 모조키의 관계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딜렉토리는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버킷의 주소 테이블이고,
디스크에 제한되는 버킷 주속 테이블이고, 모조키는 레코드 키 값을 일정 길이와 비트 스트링으로 변환한 것을 모조키라고 말하고, 모조키의 첫 D비트를 사용하여 딜렉토리에 접근한다. 버킷 헤드는 모조키들이 처음부터 I비트까지 일치함을 표시한다. 요게 숫자가 3이면 처음부터 3개라는 의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조금 전 그림과 맞춰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 이제 끝으로 이제 충돌 해결 기법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충돌 해결 기법은 크게 개방 주소법과 폐쇄 주소법이 있습니다. 개방 주소법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주소를 반복 탐색하는 기법입니다. 다른 주소로 계속 반복 탐색해서 찾아가는 게 개방 주소, 주소가 개방됐죠. 폐쇄 주소는 다른 주소를 찾진 않지만 연결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어쨌든 연결고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체이닝 기법이라고 따로 표현을 합니다. 개방 주소법은 주소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계속 찾는 거죠. 선형 검색, 2차 검색, 이중 해싱, 무작위 검색입니다. 무작위 검색은 랜덤으로 난수 계산 프로그램 쓰니까 일단 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고, 선형 검색은 이름 그대로 충돌 위치로부터 순차적으로 빈 주소를 찾는 거죠. 2차 검색은 그 제1 밀집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선형 검색에는. 왜냐하면 선형 검색이라고는 충돌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채워넣기 때문에 일정한 영역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영역이죠. 이게 제1 밀집 현상인데,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덤성덤성덤성덤성 널뛰기를 하는 건게 2차 검색법이고, 이중 해싱법은 해싱 함수를 두번 통과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해싱 함수 결과를 두 번째 해싱 함수 또 집어넣는 거고요. 개방 주소법은 다 이해하셨죠? 어쨌든 다음 주소를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폐쇄 주소법은 해시 체인인가 동거자 독립 오버플로우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시 체인은 충돌이 발생할 레코드를 연결 리스트로 연결하는 방법이고, 테이블은 포인트 배열로 만들고 각 버킷에 할당되어 있는 레코드들을 체인으로 계속, 충돌이 발생하면 체인으로 계속 연결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동거자는 한 버킷에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 다음 빈 버킷을 주소를 찾진 않지만 무조건 빈 곳을 찾은 다음에 그곳에 연결 리스트로 포인트로 연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버플로우 구역이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인 것인데요. 폐쇄 주소법에서는 오버플로우, 독립 오버플로우 구역을 제일 많이 씁니다. 오버플로우 구역을 만들어 두고 충돌이 발생하면 그 오버플로우 구역에다 던집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순차 검색, 오버플로우 영역 안에서, 구역 안에서는 순차 검색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그 해싱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싱 기법의 종류, 정적, 동적, 확장, 그 다음에 확장 해싱의 심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충돌 기법, 충돌에 대한 해결 기법, 개방 주소와 폐쇄 주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